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사람마다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제 결혼식을 잊지 못하는데요. 부모님과 저의 결혼 기념일이 결혼 기념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목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처음 목회하셨던 목회지에서부터 또 결혼할 당시 심어하셨던 교회. 에 까지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하객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갓난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까지 아신 분들이 있고 초등학생 시절만 저를 보았던 분들이 계시고 또 청소년 때부터 대학생 시절까지만 봤던 분들이 계시고 청년 때만 저를 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저를 보았던 시기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셔서 형주야, 너 형주 맞니? 올라보게 많이 컸다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형주 고등학생 때랑 똑같네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고등학생 때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사모님이 미인이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왜 그렇죠? 제가 성장을 하고 자랐으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이 쌓이기도 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죠 제가 아브라함을 오랜 기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아브라함도 인생의 여정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의 믿음도 덩달아 함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확인할 수 있었던 장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에서 보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만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 창세기 13장 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나아갔던 길 그대로 그 유턴을 해서 다시 그길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가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기 전과 후에 엄청난 한 가지 차이가 분명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에서 애굽을 택했던 것인데 이제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의 아내의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덕분에 아브라함을 계속 쫓아다녔던 조카 롯도 그 덕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재산이 많아도 너무 많아진 겁니다. 엄청난 그 부자가 되었지만 함께 거주하기 힘들 정도가 돼버린 거죠. 부자가 된 것이 어떤 분은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로스 사이에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가난함보다 부요함이 훨씬 더 좋겠지만 부요함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가져옵니다. 어, 가난함을 극복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요함을 극복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무언가를 다 갖지 못하였어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만 있고 눈에만 아른거려도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발동을 하죠. 제가 수련목 시절에 고등부를 섬길 때한 번은 겨울 수련회 때 학생들에게 성경 개관을 이틀 동안 가르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성경 골든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최후의 10인이 남았을 때 그것도 참 대단하죠. 10명이 남았을 때 사회 보는 선생님이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1등 상품이 학생들이 정말 환호하며 열광했던 운동화 상품권이었어요.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운동화 상품권 갖고 싶지 않냐고. 그런데 그 친구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장래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이타적인 고등학생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넓은 친구가 있을 수 있지? 저도 고등부 목회에 보람이 느껴지고 그가 저의 제자라는 게참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가 조금 뜸을 들이더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아, 여러분 이 친구가 아주 탐욕과 욕심이 유별난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쟁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무섭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운동화 상품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한 땅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고 또 많은 재물도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었지만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걸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롯을 조용히 불러다가 로사, 이 땅과 재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롯 너에게 주시지 않았어 너도 이제 제법 컸으니 삼촌이 이 정도만 말하면 이해할 거라 믿어 이제 떠나렴 이렇게 통보하고 다 빼앗고 내초차도 상관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죠?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롯을 나무라거나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오히려 그를 품어주죠. 그리고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요 이 구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너무도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분명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물 많고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을 바라보았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땅을 택하여 떠냈었는데 이제는 그가 좋은 환경과 여권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로색게 깔끔하게 양보를 합니다. 나아가 거주할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로색게 주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롯이 아주 좋은 땅을 택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라도 미련 없이 나아가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발걸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무엇에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분양, 하나님 나라를 바랐던 것이에요.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뭐 차박이나 캠핑이나 뭐 글램핑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자연으로 나가고 야외로 나가죠. 뭐 집보다도 더 좋아하고. 뭐 추억이라 하고 낭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박을 나가는 그 차, 차가 아니면 캠핑을 하는 그 텐트가 아예 내가 거기서 살아야 할 거주지라면 어떨까요? 낭만일까요? 추억이 될까요? 불쌍한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난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루 이틀 거기 머물러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돌아갈 집 영원히 거할 거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고 사모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다 돌아갈 영원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월세에 살든 전세집에 살든 방이 하나이든 열 개이든 내 집에 화장실이 몇 개이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깔끔히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정말 자라고 성장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조카 롯은 어떠했을까요? 선택권을 갖게 됐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가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아주 깊이 고민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뜻을 구했습니까? 하다못해 아브라함에게 상이라도 했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 즉시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요단 지역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요단은 들판에서 소할까지 물이 아주 넉넉했던 곳이었어요. 고생 안할 곳이었고 살기가 아주 좋았던 곳이었죠. 롯이 우연히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요. 그 땅이 좋은 땅인 걸 이미 알고서 본 겁니다. 결국엔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롯이 택한 그 땅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반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애굽이 나일강도 있고 비옥하고 화려하고 좋은 곳이었지만 성경에서 애굽을 상징하는 일관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뜻하고 타협과 유혹을 말하죠. 하지만 눈으로 볼땐 부족함도 없고 참 좋아 보이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굽을 의지하고 기대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롯이 나아갔던 그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느 땅인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죄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우리 눈에 아무리 보암직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크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내다보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뜻, 주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저 내 눈에 확 끌리는 것에 내 선택을 내 맡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롯을 보세요. 처음에 그가 롯을 그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소돔 근처로 장막을 옮겼다 말하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소돔 안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 창세기 식부장을 보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소돔 지역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아예 거기에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의 딸들을 그 죄악에 관영했던 죄악에 타협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보십시오. 롯이 그렇게 설득을 했어도 그 사회들은 그 땅이 끝까지 좋다면서 나오질 않고 그의 아내도 그땅 끝까지 미련 못 버리고 그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비참한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보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확 끌리는 것에 삶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로시 너무 어리석겠죠, 여러분.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로과과 같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호주에서 잠시 공부했을 때, 주말에 야외 식당 청소하는 알바를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전날에 이제 많은 푸드트럭, 푸드트럭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사다가 여러 모양의 의자에 앉아서 먹고 나면 많은 음식물과 쓰레기를 흘리게 되는데 아침에 와서 그 쓰레기 닦고 물로 깨끗이 치우는 일을 한 세네 시간 동안 혼자 했었어요. 근데 일을 참 어렵게 구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로렌스 형제처럼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닥 청소를 하다 보니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더라고요. 떨어져 있는 동전을 줍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호주는 동전이 비쌉니다. 2달러짜리도 있고, 뭐 많이 주울 땐뭐 20달러 이상 주울 수 있는 거예요. 푼돈 같아 보이지만, 당시 돈을 악착같이 아끼던 저에겐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줍는 맛을 보다 보니 제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온통 마음과 눈이 거기에 뺏겨서 길을 가면 땅바닥만 보고 다녔습니다. 동전이 있나 없나 보려고. 목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제가 혼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출애굽기까지 다 읽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진짜 속 많이 썩었겠다. 힘들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저 동전 몇푼 주려고 땅만 바라보다가 목이 아픈 것처럼, 내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날 먹이시고 내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늘의 주가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목이 아프도록 바라보는 그것, 이것이 바로 완고하고 목이 뻣뻣한 것이겠구나. 작은 동전 하나에도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동전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삶을 온통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그 선택 앞에서 나의 욕심을 어떻게 능히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노력으론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신 주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눈을 들어 보아라. 저는 이것이 너무도 전율이었습니다. 이렇게 읽혔어요. 아브라함아, 롯은 자기가 보고 싶었던 소할 땅을 쳐다봤지만, 너는 그 눈을 들어 오직 나를 보아라. 여러분, 우리 삶에...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과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살아계신 주님께 두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진정 갈망하고 소망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요. 이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 하셨나요? 보이는 땅 전부를 영원히 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12장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하셨던 약속보다 그가 주를 바라보았을 때더 확장되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주셨죠 그가 진정 소망하며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 감는 순간까지 그땅다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세상 가장 불행하다 여겼을까요, 스스로를?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평생 그땅다 갖지 못했지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 처음 주신 약속을 이후로도 내 자손들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께만 그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그 살기 좋은 소알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헤브롬이 우리가 듣기에는 좋지만 척박한 산간 지대가 있던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다시 쌓았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과적으로 롯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갔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땐로시택했던그 소활 땅이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죽게 향하여 열려 있으면 세상은 미련하다 하고 어리석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갈망에 이끌려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최선임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한 번은 아침에 한 학생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가 늦잠을 자서 늦은 이제 등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자기가 이제 무단지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면 질병 지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아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것을 질병 지각과 무단 지각. 이 친구가 강남팔학군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 표현으로는 대학 합격과 불합격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번쩍 드는 생각이 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테스트, 시험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그가 깊이 고민하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런 장문의 카톡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지 않으시고 모두 같은 죄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제가 질병지각으로 처리된다면 사기꾼과 같은 죄를 지게 된다는 생각에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하철 역으로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저는 이 선택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이 메시지 읽고 울었습니다. 깨달았어요. 아!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주님을 향한 눈이 정말 열린 친구이구나. 선생님은 그를 정말 미련하다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를 합격이라 말씀하시겠구나. 여러분, 다른 건다 포기해도 주님이 내 삶에 이것만큼은 해주셔야지 하는 게 있으신가요? 내가 주님께 드린 헌신이 이 정도인데, 내 믿음이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니. 내 자녀가 이 정도 대학은 합격해야지 내 배우자가 이 정도 기준은 되어야지 어,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가야지 수많은 허락하심과 그 선택 가운데 나 스스로가 합격과 불합격을 나의 기준에 따라 매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산 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 가장 좋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 중에도 주가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죠. 에릭 리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100미터가 주종목이었는데 주일이어서 주일 성수 이후로 포기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400미터에서 금메달을 땄던 육상 선수 있지요. 그가 400미터 금메달을 땄을 때 엄청난 세상의 재물과 인기와 부귀영화의 그 넓은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람들은 분명 그가 평생 꽃길만 걸어갈 거라 여겼어요. 뭐 회사에서 대학에서 기업에서 그를 모셔 가려고 안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깨끗이 그것을 정리합니다. 육상 선수로서도 삶을 마무리하고 대신 그가 오랜 기간 하나님께 비전으로 품고 약속으로 받았던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나 할것 없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만류하죠 여론에서도 그를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그 정도 분위기가 되면 흔들릴 법도 한데 요지부동이에요. 도대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왜 떠나느냐?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을 위해 지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로시 그 소할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가 얻게 될 재물과 인기와 명예와 높은 자리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삶을 향한 주의 약속을 바라보았으니까요. 마치 그의 삶을 보면 개주의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있는 힘껏 쥐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 단단히 붙잡고. 평생 쉼 없이 힘껏 달려가는 삶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진정한 결승점 되신 주님 앞에 그가 섰을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에서 결승점으로 삼아야 할 유일한 표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 경주에 발걸음의 완주를 할 걸음의 완주를 할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약속 평생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약속 하나 믿으면 내 인생의 경주 가운데 수많은 갈림길과 선택의 길로 앞에 설수 있겠지만 끝까지 주가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 내가 주의 약속 붙들고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때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쉬워 보이고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을 내 마음의 만족을 줄 그런 평안하고 평탄한 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로카같이 될수 있는 길입니다. 망할 수도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 오직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주님 우리로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확증되고 실제로 누려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정말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서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롯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내 눈에 확 끌리는 것을 선택 하면 그 길을 나아가면 100% 망하는 길이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간구를 주께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의 어떤 자리이든 어떤 모양이든 주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자리에서 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말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끊고 나올 힘을 내게 더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주가 원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하나님 그곳에 머물러있는 하나님 하나님 그 묶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완전한 노임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를 근심하게 하는 그 자리로부터 나오게 하소서. 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묶임과 낙심입니까? 하나님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나의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하나님 소원과 갈망입니까? 하나님 그 어느 것이든 하나님 주의 보일러 덧붙소서. 하나님 씻으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나오게 하소서. 나오게 하소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건토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살길로 나오게 하소서 어 죽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오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어 주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 주의 말씀 따라 나가게 하소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힘과 능력을 알수 없습니다 어 하나님 주님께서 지내가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의 완전히 우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다 더 선명하게 선포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약속이 멈추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선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주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따라야 할 순종하여야 할 주의 약속이 선명히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실 것 없이 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이번에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선명히 주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 약속이 멈춰지는 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그 주가 이끌어 가시는 삶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막힘이 없게 하소서. 어막없어막없어막없 하나님, 어하나 찬양합니다. 어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아라의 손에 그라 주의 역사시. 우리의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많은 것을 보게 하소서. 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아